항민아, 나 뭐 하나만 도와줘봐. 뭐? 아주 기가 막힌 걸. 샀다고 이걸? 응. 아, 이게 뭐야? 이건 또 뭐예요? 야, 이거 뭐예요?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건데? 이게 뭐야? 와플 기계 아니야? 기계 아니야? 이게 업소용 와플 기계인데 중고로. 업소용 와플 기계를. 업소용? 그리고 언니 조만간 튀김기도 살 예정이에요. 장사할 거야 우리? 여기서 이렇게. 아니 나는 일반 걸로 해결이 안 돼. 나는 업소용이 좋아요. 그것도 업소용 아니야? 이거 뭐예요? 그건 업소용 아니야. 이게 업소용이야. 저거는 철판 요리도 할 수 있고요. 판이도 만들 수 있고요. 근데 저건 정말 잘 써요. 조리기구가 완전 프로인데. 오! 오, 칼. 야. 어머, 아니, 뭔가 선수 느낌이 들었어요. 이 형이 어때요? 냄새가. 그러니까, 원래 프로 선수 거. 장비만 좀 건질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이 어, 예쁘다. 어머, 이거 예쁘다. 아, 소금도 나라별로 있어요? 아니, 선물을 어머, 제가 이제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선물을 많이 해주세요. 야, 얼마 빵 하나 나오겠는데. 베이킹을 좋아하는구나. 베이킹 도구가 진짜 많은 거. 베이킹을 제가 10년 전에 너무 좋아해서 그때 구매를 했다가 1년 전부터 다시 베이킹을 하고 있는. 그래요? 네. 냉장고가 두 대야. 오. 난 너무 기대되는데. 이거 와플 기계 한번 언니 구워볼게요. 나는 이렇게 처음 써보는 게 난 재밌더라고. 처음 사용하는 거구나, 와플 기계. 그건 뭐야? 기버터. 기버터. 어. 뿌리는 거. 기버터. 기버터가 그 인도에서 이렇게 인도 요리할 때 많이 쓰는 건데 한번 이렇게 끓인 버터를 끓인 거예요. 풍미가 좀 이렇게 살아나고 호떡 같은 거 넣어줘볼까? 어. 근데 저 반죽 망쳤다면서 저게 망친 걸 한번 살려보는 거예요. 와플 기계로 호떡으로. 아 괜찮다. 흑설탕. 아니 나는 그거 비정제 사탕수수. 비정제 사탕수수. 비정제 사탕수수. 네. 이게 팔아요? 네. 마트에 요즘에 많이 팔아요.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인데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괜찮네. 네. 시나몬 아주 조금. 오, 맛있겠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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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잘 싼다. 진짜 큰 만두 싸듯이. 만두 싸듯이. 넘칠 것 같은데. 매달려 있네. 왜냐 이게 크기가 크니까 자꾸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힘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. 우리 은혜는요. 우리 은혜는요.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. 매일 아침 요리와 함께 운동을 해요. 조금만 더 구우면 될 것 같은데? 어. 됐어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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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부드러운데 좀 맛있어 보인다. 달달하겠다. 어, 맛있겠는데? 업소용 외에 그 길거리에서 판 얇은 거 있잖아요. 그 업소용이거든요. 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어, 저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. 애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, 지금. 어, 와플 이렇게 얇은 와플 너무 맛있는데. 먹어봅시다. 대충만 먹어봐. 아우. 이건, 이건. 어. 맛있어. 맛있지. 고구마에도 맛있어. 뭐야, 뭐야. 완전 그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싸구려 맛이야. 표정이 찐이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다. 반죽 망한 거를 살려내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. 일단 맛있어, 맛있어. 과
과자 같아. 약간 그 과자 외국에 왜 벨기에 와플 같이 얇은 거. 그 맛이 나요. 너무 신기했어요. 맞아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야? 그거 거기서 골라. 우리 옛날에 우리 써놨던 메뉴판. 우리 써놨던 메뉴판. 메뉴판 써놨어? 메뉴판은 뭐야? 우리 둘이. 아니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 정말 이제 메뉴판까지 등장했어. 어머나. 저렇게 많이. 제가 했던 메뉴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. 수요 오믈렛 수단 토스트 연어 샌드위치 팬케이크 미소유 전골 카프레제 참치 김치찌개 갈래 된장국 감바스 마늘바게트. 와 이거 선수인데? 미소유. 어머 이거 진짜 식당에서 파는. 우와. 와 세상에. 어머. 사진은 완전히 전문가들이 온다. 아이고야. 와. 근데 진짜 같이 자취하는데 한 명 요리하는 거 좋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아 정말 하루 종일 요리해요 제가. 아니 얼마나 좋아. 여기 입주문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? 야, 이민 씨, 야, 말만 들었지, 이 정도는. 야, 아니요. 여기 음식점이야? 나 이거 좋아해, 밀푀유 전골. 나도 밀푀유 전골 좋아. 그래, 내가 별표 뭐야? 쳐놨어, 밀푀유 전골. 밀푀유 나베는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. 어떤 음식점도 이걸 다 파는 데는 없어. 여기 있어, 윤식당. 여기 있어, 윤식당. 윤은혜 식당. 윤은혜 식당. 아니, 이제 해도 될 것 같아. 나는 콩나물국밥이야, 언니. 콩나물국밥 나는 한 적 없어, 이 집에서. 우리가 먹어봤잖아, 서울. 성수동 전주 콩나물국. 맛집을 나보고 만들라고? 맛집을 나보고 만들라고? 먹어봤죠 그때 우리. 먹어봤지. 줄 서서 먹는 그 따라 맛집을. 하기만 해. 따라 맛집을. 하기만 해. 아니 근데 성수동 그 유명한 맛집 음식을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? 맞아요 그런 거예요. 줄 서서 먹는 그 집을. 밥 안 먹을래. 빵 먹고 싶어. 빵. 나는 한식파야. 아 입맛이 안 맞네. 이렇게 주변 분들이 이것도 돼? 그러면 이제 그냥 한번 이제 풀 가동을 시켜보는 거죠. 이런 게 들어갔을 것 같아 이렇게. 친구들이 이제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니. 네, 근데 그게 또 이제 저는 기분이 좋은 거죠. 저를 신뢰해 주는 것 같으니까. 그러면, 신이 나는 거예요. 맞아. 아, 그런 맛에 요리하는 거. 네.